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수 코치입니다. 현재 IGL 코칭 그룹이라는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코치협회라는 법인에서 코치 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IGL 코칭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IGL은 저희 이제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In Great Leadership이라고 해서 In은 우리 내면을 뜻하고요. 그레이트는 굿투 그레이트. 그러니까 굿은 좋음에서 더 위대함으로 나아가자. 제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리더십은 학문에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우리 이건복 작가님처럼 이렇게 실행력으로 했을 때그 사람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해서 IGL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냈고요. 최근에는 IGL 창의적 코칭 과정을 개발을 해서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작가님은 처음부터 코칭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 하셨던 건가요? 아, 예. 저는 직장 생활은 29살 12월 달 28일 날인가? 그때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아, 드디어 만 29세에 내가 정규직이 되었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합격했던 그 회사가 국제개발 NGO였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때 2004년이었거든요. 그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나는 바람에 그 국제기구가 이제 뭐 쓰나미로 한 30만 명이 뭐 죽고 그랬으니까 제가 바로 채용이 못하고 2005년 1월 3일 날 채용되어서 30세가 되는 해에 이제 첫 출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지금 그만두신 거잖아요. 어떻게 코칭으로 전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그첫 직장에는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2005년에 입사를 하고 좋은 기회로 2008년 만 3년이 된 해에 회장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캄보디아로 주재원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없는데 노키아폰. 제가 그때 뭐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그때 가장 저렴한 노키아폰 50불짜리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짜리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그 전만 그냥 문자만 되고 전화만 되는 노키아폰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 스텝 중에 21살, 2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2008년에 그때 그 애플에서 아이폰 3G에서 출시가 돼요.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한국은 출시가 안 되는데 캄보디아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지나가다가 680불로 적힌 게 기억이 나요. 그때도 꽤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저희 스텝이 그것을 사온 거예요. 근데 제가 통밥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 친구의 월급은 한 달에 80불에서 100불밖에 안 돼요. 이 친구를 고용이 된지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 680불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딱 머리에 징을 맞으면서 어떤 그 개념을 제가 보게 되었냐면 이 친구들이 저희가 국제개발 NGO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의식주 활동,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거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하는 약간 나쁜, 뭐또딱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용하는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은 제가 아까 IGL에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은 성품과 역량이 중요한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지? 우리는 이 친구를 되게 아끼는 마음 도와줬는데, 이 친구는 다른 데서 돈을 해가지고, 나는 노키아폰을 쓴, 이 친구는 아이폰을 쓴단 말이야. 거기서 이 차이는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좀더이 친구가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2008년 말에 귀국을 하면서 제가 계속 찾았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뭐지? 리더십이네. 그럼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리더십 어떻게 개발하지? 또 찾아보니까 코칭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코칭이 리더십 성장하는 좋은 도구라는 게뭐 미국이나 이렇게 많은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걸 보고 제가 적극적으로 배우러 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2010년에 코칭을 처음 배우고 2012년에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서 이직을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느덧 지금 코칭을 처음 만난 지한 1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몇년 동안 활동 일을 하신 건가요? 거기서 직원으로는 2년 동안, 2년 동안. 2, 3년 동안 있었고요. 그걸 독립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퇴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이제 그 수익의 네. 중단. 네. 이 문제는 없으셨나요? 사실은 퇴사 스토리 조금 해보면 네네. 저는 사실 리더십 센터에서 좀 더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배울 때 전문코치 포럼들이나 그 그루어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유명 기업의 CEO들도 많으시고 네. 그분들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가장 큰 베네핏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녔던 그 회사가 법정 관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직원들이 뭐 절반 이상 이렇게 파이어 당하고 네. 또 급여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여러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버티다가 네. 최대한 버티다가 네. 저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팀원들 다 내보내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필드로 나오니까요. 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시 내가 새로운 직장 아니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것이 기회이니까 그때 한번 제가 독립을 선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이었고요. 오. 그때 독립을 하고 네. 뭐 실업급여 좀 받고 그런데 제가 2014년 4월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4년 10월에 네. 저의 첫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짓말 같이 유료 고객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야, 네. 그래서 그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호연직의 성찰북이라는 네. 제가 개인 출판을 했는데 네. 이 책도 출판을 2018년도에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그 좀 그 배고픔도 느끼고 네. 필드도 느끼면서 네. 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런칭 했을 때 네.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미 그 받던 월급의 수준을 넘어섰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받던 않았습니다. 이전의 월급을 넘어서는 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이? 한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네. 지금이 그때가 2014년이잖아요. 한 2019년쯤,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시기 동안 어떻게 뭐 하신 거예요? 그 원래 연봉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넘어서는 게 2019년 정도 되는 네. 것 같고요. 그게 상해를 했죠. 왜냐하면 그 프리랜서 생활이라니까 어떤다는 뭐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판매된 네.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네. 하고 네. 뭐 강연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해는 네. 2020년도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정부 사업에 오. 제가 이제 주관사로 참여를 하게 네. 되면서 그때 좀 큰 돈을 좀 야. 만지게 되고 네. 그래서 정상 궤도로 올라오게 되었죠. 네. 그럼 그 퇴사를 결정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런칭을 하는 동안에 저는 사실 그 배우자분의 그 입장 네. 왜냐면은 돈 벌어야지 지금 무슨 갑자기 프리랜서냐 네. 뭐 재취업을 해라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지하는 면도 있고 네. 근데 막상 통장 잔고로 보면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바가지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좀 함께 좀 견뎌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같이 좀 이렇게 덜 먹고 또 항상 뭐 부족했던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뭐 주변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전 항상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네. 물론 이제 통장의 잔고가 좀 많지는 않지 상황도 있지만 뭐 부족하지 않게 그래도 잘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그 소개해 주신 쓰신 책이 당신만을 위한 100개의 질문이잖아요. 네. 이 책은 이제 어떻게 좀 쓰시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당신만을 위한 100개의 질문 책을 쓰게 되면서 네. 제가 얼마나 그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지 좀 배우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까 2014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2015년도에 네. 그 오신 그 참가자들을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칭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칭 프렌즈 네트워크 활동을 한 지 만 7, 8년이 되었는데 2020년이 되는 게 오프라인 모임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밴드의 이제 랜선 코칭 클럽이라는 온라인 코칭 프렌즈를 만든 거죠. 네. 거기에 만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100개의 질문, 저는 코칭 퀘스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질문하기 게임 그리고 질문에 답하기 네. 미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총 100일 동안 매일 아침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코칭 놀이터, 성인들만의 성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기존에 저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그분들도 심심하시잖아요. 네. 한 분 들어오셨더니 한 3, 40명이 모이신 거예요. 그 중에
최종 100일 동안 26명이 살아남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 저자가 되고 제가 기획을 해서 했는데 네. 이 26명이 저자 이름 보셔도 알겠지만 저의 한 3분의 1은 저희 멘토 코치님들이 저를 늘 응원하고 오. 계셨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저희 동료들, 네. 코칭 동료들, 동년배들이 네. 네. 있었고 3분의 1은 그동안 제가 코칭을 받았던 친구들이 오.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100일 동안 온라인 랜선 코칭 그룹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한 내용들을 좀 댓글과 새로운 질문으로 엮은 책이 이제 당신만을 위한 100개의 질문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질문이 있고 네. 거기에 답변을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이 영상 보시는 분이나 그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100개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은 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야, 그게 핵심 네.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유익인데요. 네. 네, 우리 또 작가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기존에 뭐 5년 후의 나에게 이런 책도 있거든. 약간 네. 유사한 책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베스트셀러잖아요. 예. 예. 그 책을 저도 열심히 사가지고 쓰다가 네. 안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에디션처럼 잘 나왔지만 막상 쓰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동기가 약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책과 우리 책에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네. 그 책도 물론 매우 좋은 책이고요. 저희 책은 좀 특색이 있는데 네. 당신만을 100개의 질문 책은 목차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이 100개의 질문이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한 챕터에 10개의 질문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컨셉을 따라 움직이고요. 그리고 좀 더 공개를 해드리면 약간 네. 에너지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차 제목이 뭐냐면 네. 당신에게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북돋우다라 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네. 이따가 부제목에도 보면 내 안에 나를 만난 비길간의 동행이라는 제목도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네. 뜻에서 용기라는 키워드도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인식의 전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질문도 담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자아 성찰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어느 센터장님은 직원들이랑 매주 주간 회의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주간 회의 업무 보고 회의를 하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책을 다 선물해 줬대요. 네. 아침에 주간 회의할 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딱 펼쳐가지고 네. 오늘은 49번 질문이네요. 자, 네. 1, 2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세어링하고 좀 소프트하게 하고 그렇게 주간 회의를 하니까 네. 너무 이 책을 통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선물도 보내주시고. 네. 네, 그런 질문들로 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걸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이게 네. 기업 문화 차원에서도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네. 많네요. 이게 네. 그 이제 질문이 100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질문 선정 과정도 궁금하긴 해요. 네. 이게 어쨌거나 이게 100개를 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어떤 질문을 네. 넣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질문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네. 기준을 갖고 좀 선정하셨나요? 뭐 가장 큰 기준은 네. 여기 모여있는 26명의 저는 캡틴 코치라는 이름도 있었거든요. 이 코치님들, 저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코칭을 배워왔기 때문에 코칭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 제가 이전에 뭐 5년 후에 나에게는 여러 질문책을 봐왔기 때문에 네. 이전에 있었던 질문들을 또 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질문을 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네. 물론 유사한 질문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질문을 닮았냐면 그래서 이전에 없던 질문을 담기 위한 그 노력과 그리고 이 26명의 집단 지성과 네. 그리고 캡틴 코치를 매주 5명씩 선발을 해요. 네, 네. 그 5명이 또 다시 뭐 예전 단톡방에 모여서 네. 제가 리딩을 해서 네, 월요일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요께서 월라 수목금 질문 담당자를 선정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요일 올리실 분이 월요일 전까지 저에게 그 질문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100개의 질문이니까 누적이 되다 보면 약간 유사성이 또 보이거든요. 네, 제가 그걸 계속 스크링을 하면서 질문을 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치님들이긴 하지만 질문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있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닫힌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아니요로 답이 나오는 게 닫힌 질문인데요. 그렇게 좀 질문이 닫혀있는 질문을 제가 열린 질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을 윤문을
했다고 해야 되나 좀 다듬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네. 선점을 하고요. 제가 큰 가이드라인 주지 않고 캡틴 코치님의 집단 지성 활용을 하고 네. 제가 중복을 피하고 그리고 닫힌 짐을 열린 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네. 네, 100개의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코칭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네. 이제 코칭을 많은 분들이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을 찾아와서 나는 이런 문제 갖고 좀 코칭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최근에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2021년, 네. 2022년, 이제 2023년이잖아요. 현재도 뭐 직장인들이 저에게 커리어 코칭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네. 초년생 또는 5, 6년차 아니면 10년, 20년차 넘어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커리어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분의 사례가 조금만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네.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공기업에 다니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왔던 이유는 네. 좀 이제 직장이 좀 안 맞아서 좀 새로운 곳을 조금 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약간 유학에 대한 꿈도 있어요. 유학에 있는 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저에게 코칭을 받았는데 네. 그분은 6회기 정도 저에게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 3회기쯤 됐을 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코치님 오늘도 제가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에 대해 설계에 충분히 고려하고 코칭을 통해서 코칭을 받았는데요. 코치님의 마지막 질문. 네, 누구님 오늘 코칭 어떠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에서 이 친구가 뭔가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네. 코치님 제가 분명히 한 60분 동안 이런 얘기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제가 다른 인사이트가 왔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커리어 코칭 이슈 안에 라이프 이슈가 있더라고요. 카레로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코치님 제가 오늘 코칭에서 분명히 커리어에 대한 내용 저희 진로의 방향을 나오는데 코치님의 그 마지막 질문 앞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부모와의 어떤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제 커리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계셨어요. 코치님 제가 4회기 다음 코치님 만나기 전에 부모님과 이 이슈를 해결을 하고 오겠습니다. 와. 이 이슈가 해결되면 제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아, 이 친구는 뭔가 지금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감 네네. 저희 책의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용기 네, 용기를 영어로 하면 encouragement잖아요. 네. in은 내면의 뜻이고 courage는 용기를 북돋는 뜻인데 내면의 용기를 북돋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딱 사회기 이 친구 딱 만났는데 코치님 제가 부모님과 그 얘기를 통해서 이슈를 잘 해결하고 갔고요. 와. 제가 이전에 저의 진로 방향을 해결했다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심 한편으로 이 친구가 이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3회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4, 5, 6회기 딱 갔을 때는 이 친구가 담대하게 그 공기업에서 어떤 비전을 설계해가지고 지금도 그 길을 잘 다니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만뒀으면 큰일 났거든요. 네. 왜냐하면요 그 직장도 어떤 의미에서 신의 직장이고 정말 연봉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꿈을 꾸려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를 정말 그 본인이 알지 못해 숨은 이슈를 가지고 네. 라이프 이슈를 발견해서 그 라이프와 커리어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네. 이 친구가 정말 원하는 방향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면 살짝 얘기하면 이 친구가 그 직장에서 또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네.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네, 저도 막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했지만 네. 본질은 이제 사실은 약간 가족 간의 뭐 이런 라이프적인 네, 네. 게 본질적인 문제였네요. 네, 그렇죠. 이 라이프가 네. 뭐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이면의 것들이 포함됐다는 거. 그거를 이제 질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게 코칭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통의 사람들은 코칭을 하면은 코칭을 뭐 잘 접하지도 않지만 코칭을 접하게 되면은 충고의 조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이직하세요, 이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답을 네. 기대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코칭을 하시고 네. 코칭할 때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 코치협회 코치 인증 심사위원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심사를 볼 때마다 떨어지는 항목이 그거거든요. 네. 충고를 하느냐, 조언을 하느냐, 네네. 그리고 해석을 하느냐, 뭐 때로는 비판을 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링은 충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멘토링과 코칭을 완전히 구분을 하고요. 저는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칭을 받는 사람의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네. 이 친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있어요. 코칭의 세 가지 키워드는 그거거든요. 경청력, 그리고 질문하는 질문력,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관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딱 작가님을 뵈니까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예리하시고 네. 또 그리고 이렇게 넉넉하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이걸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 작가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코칭을 받는 사람이 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주는 뭐 감정 코칭, 정서 코칭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핵심 질문을 코칭 퀘스천을 파워풀 퀘스천을 던지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네. 그것을 얻고 싶으면 찾으셨다면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그걸 잘 하실 때 잘 도와드릴게요. 이런 어떤 코칭을 저만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뭐 멘토링이나 이런 것과 코칭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럼 코칭이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저는 그 IJ 코칭 그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있는데요. 또 한국 코치협회나 국제 코치협회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네. 다른 곳에 많이 소개되었으니까 저는 IJ 코칭 그룹의 정의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저는 코칭이라는 것은 이제 코치가 넓고 깊은 마음을 품고 고객을 향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 고객의 지혜와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 일련의 활동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멘토링과 코칭이 가장 큰 구분점이거든요. 멘토링은요,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멘토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코치는 우리가 코치를 찾아갈 때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멘토링이 안 되는 이유야. 왜냐하면 10년 전 어제의 그 경험이 나에게 현재 적용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코칭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부터 내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코칭을 하잖아요. 이 코칭이라는 게 이제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과 측정?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 코칭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평가 기준 같은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성공하는 코칭과 실패하는 코칭 이 차이에 좀 기준이 있나요? 뭐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도 진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리더십을 진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머리형, 그 다음에 가슴형, 장형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 18가지 항목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칭 전에는 관계 역량, 대인관계 역량이 100%에서 현재가 한 70%다. 그리고 지식 역량은 현재는 한 65%다. 그리고 실행 역량은 한 80%다. 이렇게 사전 진단에 나온 수치가 있죠. 그러면 사후 진단을 하면 이게 높아진 거에 따라서 그 갭을 보면 얼마나 성장했구나. 그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코칭하고 멘토링이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멘토링은 이제 경험, 그 사람의 커리어 이런 걸 사는 거고 코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멘토링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 코칭이 필요할까요? 멘토링은 예를 들면 직업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저도 멘토링을 하거든요. 요즘 뭐 저희 한국 코치협회에서는 매년 자격증이 한 1200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고 어떻게 하면 코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코칭에 대해서는 경험을 멘토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가 책 소개하듯이 책을 더 잘 쓰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멘토링 측면이고요. 코칭은 코치가 답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내가 뭔가 정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때 저도 오늘 이렇게 그 이건보 작가님께 코칭을 받는 거 유사하잖아요.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 때 같이 촬영을 하는 것처럼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칭은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멘토와 멘티는 약간 수직적 관계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멘티가 이제 스승님 모시듯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좀 더 알려주세요. 있잖아요. 네. 근데 코치와 코치이 고객은 네.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뭐 더 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소리를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것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게 코칭입니다. 아, 일종의 그 마라톤을 할 때 그 페이스메이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죠. 네. 그 이제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제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이게? 지금 뭐 2023년도 되면서 이 자아 성찰의 시대가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사람들이 주변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인식하는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가림밖에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그런 동료들을 돌보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아 성찰에서 나오거든요. 네. 내가 나를 아는 만큼 상대방을 돕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네.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생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아, 생일은 그냥 날짜에 불과해. 그건 네. 뭐 그냥 원래 있는 것들이. 그러고 보면 얼마나 소중한 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돕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코칭의 어떤 그 리스트업 중에 그게 있어요. 네. 당신은 1년 동안 20명에게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1년에 20명에서 축하를 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축하를 받고 있고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내 안에 나를 만난 능력을 통해서 이걸 저희는 성찰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찰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의식이 일깨워져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 책을 통해서는 나를 성찰하고 나를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주변을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이제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이제 뭐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런 질문에 대한 뭐 답을 찾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작가님이 체감적으로 그냥 느끼시게 네.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나요? 저도 그렇고요. 네. 거의 뭐 99%는 자기 잘 모르죠.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네. 책도 읽고 만남도 가지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명절이기도 했잖아요. 고향을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서 인생을 알게 될 것 같다.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이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현자였어. 물론 우리 아버지 저 존경을 하지만 네. 아, 그 말씀을 들으면 저 배우게 되는 거야. 아, 인생은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래 사는 건 이렇게 진한 이렇게 진국과 같은 맛이 있구나. 그래서 이 우리 인간관계의 희노애락이라는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아픔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질문 사전에 드렸을 때 네. 이제 10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뽑아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는데 네. 그 질문을 꼽으신 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네. 아니, 보통 이 질문에 네. 사람들 보통 뭐라고 답을 해요? 여기 이제 보면 있지만 네. 뭐 그래요. 보통 저는 뭐 회사의 뭐 가장이고 부장이고요. 네. 제가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요. 또는 뭐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네. 이렇게 역할과 직업 직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네. 제가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라는 그 용어가 저를 네. 100% 표현하나요? 아니죠. 일부죠. 네, 이건보 네. 작가님도 작가님이라는 게 네. 거의 1000% 아니죠. 자신은 아니기 일부죠. 일부. 예. 뭐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작가라는 역할은 네. 이건보 작가님께 몇 프로 정도 포션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한 20% 되나? 아, 네. 네네. 그렇죠. 네. 여러 또 역할도 있을 거고 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네. 우리가 면접 컨설팅 할 때도 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답습한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나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는 방법들을 네.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하고요. 네. 이 중에 가장 재밌는 답변은 뭐 저희를 소개를 하면 네, 네. 여기 그 예아가 있는데 그 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요, 네, 누구의 아빠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이 그러는 거죠. 나는 너에게 역할을 묻지 않았다. 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아 저는요 어느 회사의 카피라이터의 마케터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회사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이 답합니다. 나는 너에게 직업을 묻지 않았다. 그러면 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아, 네, 저는 한민수인데요. 그랬더니 이 신이 또 물어 내가 언제 너에게 이름을 물어봤느냐 나는 너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는 누구냐 했더니 그것도 제가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저는요 사랑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딱 생각해보니까요 네. 그동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6명이 모여서 다 함께 한 거잖아요. 만약 제가 이걸 혼자 썼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책을 출간하자면 저희 이 출판사 사장님과 얘기했거든요. 네. 사장님 저희 책 팔려고 내거든요. 1,000권 찍으시죠. 요즘 뭐 한 500권 찍기 하니까 네. 1,000권 찍었더니 한 20일 좀 지나 출판사 사장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한 대표 지금 책이 없어. 그래서 이세를 바로 찍고 바로 이제 인쇄도 받고 그래 했는데 네. 그때 순간 아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구나. 저는 사랑의 존재라는 게 너무 다가오게 되고요. 네. 아직도 배워가는 중인데 아 만나는 분마다 사랑으로 대해야겠다 싶고요. 저는 오늘 그 이건보 작가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뵙고 나오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나면 따스함을 주실까. 그래서 되게 거기서도 약간 우리의 찐 사랑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사랑을 키워가는 제가 사랑의 존재로 했을 때는 저를 거의 뭐 99%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코치로 실천을 하고 그쵸. 또 IJ 코칭그룹의 사업장 대표로 실천을 하고 코칭 프렌즈 커뮤니티 운영자로 실천을 하고 그게 저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딱딱한 용어로 약간 뭐 핵심 가치 약간 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을 보여주는 뭐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모든 생각, 행동, 판단 기준 여기에 모두 다 이제 사랑의 존재라는 게 네. 핵심적으로 깔려 있고 네. 거기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근데 사랑의 존재라는 그 답을 네. 제가 봤을 때는 99%는 이렇게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야, 이건보 작가님 짧은 시간에 인식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곧잘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 주신 분 처음이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인생의 정도의 여정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 이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라이프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굴곡이 있을 때 저는 저희들이 코칭을 할 때 또 이렇게 약간 카운슬링을 쓰는 용어가 낙심의 수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낙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왔을 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나올 수도 그쵸. 있고요. 근데 제가 낙심의 수렁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끄집어 내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죽을 뻔했는데 끄집어 내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계속 느껴보니까 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뜻이구나. 왜냐면 이분은 그러고 정말 사라지셨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코칭을 좀 1년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씩 받았거든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게 이 사랑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부여주셨어요. 그리고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좀 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건 좀 알려드려야 조금 무슨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한 그 의식을 대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깨평기사 분포 자중률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분별 포용 자유 중령 용기 그래서 이 용기의 에너지거든요. 이 용기의 에너지 200 에너지에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사랑의 에너지로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용기에너 떨어진 175가 프라이드잖아요. 네. 난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생기는 순간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용기가 없는 거죠.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용기를 주는 코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코치가 많아야 되고요. 저의 멘토님은 그 중용 그리고 포용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포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나는 용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존재구나. 그게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러는 저 책을 보는데 데이비드 호킨스가 너무 정렬을 잘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 또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 과거에 그 코칭으로 활동하신 작가님 인터뷰 본 적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그 갤럽 강점 코치 뭐 이쪽이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약간 뭐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뭐 강점들이 뭐 몇 개 나와 있고 제가 강점이 뭐냐 했더니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로 자기는 강점이 연결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연결성이 코칭을 할 때 내가 한번 이어진 사람은 평생 데리고 간다. 이렇게 좀 뭔가 발현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이제 뭐 사랑의 존재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판단과 행동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수많은 코치 중에서 코칭하는 방식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랑의 존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코칭이 이제 좀 남과 다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반영돼서. 코칭 장면을 약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좀 더 이렇게 그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어떤 솔루션, 코칭 방법론을 적용하는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이제 이게 프랑스 서적인데 직접 번역은 아니고 뭐 불어 번역사를 쓰고 그리고 제가 윤문을 해서 이제 편역자로 같이 들어간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의 이제 기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인본주의, 그 인지행동주의, 뭐 정신분석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코치를 만나면 아주 그 로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퍼실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 중심으로 접근한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을 만나면 약간 카운셀링 방식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의 가글을 막 이렇게 가지고 진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백지 위에 코칭이 입혀져 가지고 저는 그냥 코처블한 마인드가 자동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칭을 배우기 전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 중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하지? 아 사람의 성품과 역량이 중요한 걸 그 코칭을 배웠기 때문에 코칭에서 얘기하는 코처블은 그거거든요. 제가 사랑의 존재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실천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잠깐 그 봤을 때 이분도 정말 훈훈하신 분이구나 존재로 바라보잖아요. 고객을 바라볼 때 이분은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되게 따스한 분이시네, 되게 뭔가 그 초롱초롱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약간 좀 근심도 가지고 있네.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컨디션인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부정적인 것든 뭐 긍정적인 그런 어려운 것도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코칭 스페이스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간을 잘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 스페이스를 저는 항상 온화하게 만드는 거 즐깁니다. 전화 코칭을 할 때도 동일하거든요. 지금도 제 육성을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육성이 좀 따스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저 육성을 통해서 사람들도 마음이 좀 녹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제가 평소에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코칭을 하지 않고 본캐는 저도 이렇게 남성미가 있지만 코칭을 하는 순간 전문 직업인처럼 그 사람을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칭 장면에 따스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가장 세이프존, 안전한 공간에서 코칭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는 질문도 사실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술술술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투, 뭐 이제 목소리 이런 것들 다 사랑의 존재가 이제 묻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게 그 100개의 질문 중에서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가 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송수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그 핫한 그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에 빵을 사러 갔다가 제가 이제 그
70번째, 이 책에 나오는 70번째 질문을 만든 건데요. 네. 이 70번째 질문이 제가 생각해도 네.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제가 만든 질문인데 네. 여기에 89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요. 네. 당신은 발효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누룩은 죽어야 재탄생합니다. 당신의 죽어야 할 옛 속성은 무엇이며 새롭게 태어난다면 어떤 빵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했더니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소보로 빵이에요. 네. 저는 크로와상이에요. 네. 저는 뭐 혹시 떡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찰미떡이에요. 뭐 이렇게 근데 그 속성을 얘기하면서요. 크로와상을 빚기 위해서 여러 번 반죽을 해야 되고 여러 번 접혀야 되고 그 안에 버터도 그거를 자기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빵은 누룩이 있어야 발효가 돼야 지금 빵이 되잖아요. 네. 막 내가 막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숙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참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 질문을 마주하면서 네. 내가 혹시 좀 딱딱한 빵이 되고 있지 않나. 아, 바게트. 네. 그래서 오래된 빵이 되고 있지 않나. 네. 다시 나이가 좀 내려놓아야 될 건 무엇인가. 저도 아직까지 고집도 있고요.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코칭을 제가 오늘 뭐 10년 넘게 하다 보면 저도 약간 간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죠. 네. 그래서 간성이 생긴다는 게 우물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물을 뛰어나와서 더 큰 세상을 가는 데서는 아, 나 다시 한 번 더 죽어야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발효되어야 되겠구나. 좀 더 부드러운 빵이 되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뭐 구체적인 사람 옛날 같으면요. 네. 이런 찰량 요청 요소가 그냥 미그적미그적 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뭔가 이제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래 좋으면 하는 거야. 또 이거 뭐 자꾸 영상 보니까 또 좋으신 분 같아. 얼른 가야지. 네.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빵이 무슨 빵이었나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네. 여러 종류의 빵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댓글이잖아요. 네, 그쵸. 똑같은 빵은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자기만의 빵을 표현하려고 네.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네. 너무 재밌고요. 그 작가님 뭐 들어오시면 전 바로 승인하겠지만 지금도 막 그 요청들이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 댓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읽어보시면 약간 그 제 3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좀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가벼운 질문 같은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진짜. 네, 네. 그 이제 100개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그 반응이 좋았던 거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럼? 저는 네. 가장 의외였습니다. 네네. 이게 99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아주 심플한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오, 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네네. 여기에 무려 115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많고. 네, 거기도 제가, 저도 댓글을 올리잖아요. 네네. 저는 20개 이상을 쓴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네네.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옛날 그 버킷리스트처럼. 네네. 근데 이미 이루어진 거는 다 하고, 새로운 걸 막 쓰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막 하고 싶은 걸 쓰게 되니까, 네. 막 사람들이 응원하는 모습들까지 보이니까요. 여기서 가장 그 반응이 좋았다. 생각하고요. 네, 우리 그 성장 읽기 구독자님들은 지금 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밴드 내에서 이제 네. 이런 질문들 던져주시고 네.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네. 좀 생각해보고 네. 그 답변에 대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도 받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작가님 지금 제가 질문 한 3개 정도를 직접적으로 여쭤봤는데도 이 코칭 책이 벌써부터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데 아, 감사합니다. 좀 이 책을 좀 잘 활용하시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책은 가장 그 첫 번째로 좀 권하는 방법은 네. 목차가 좀 순서에 따라서 왜냐면 요즘 그 100일 챌린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다시 시작을 했는데 100일 챌린지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네. 안에 보시면 열어보시지 않으면 세 개 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100일 챌린지를 하시면서 순서대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션을 완수하시면 랜선 코칭 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축하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도 책에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혼자 했을 때 좋다 싶으면 가족끼리 써먹어도 좋아요. 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할 때 네. 뭐 명절에 모임 있을 때 질문을 던져서 질문 던지기 게임을 해도 좋고요. 또 팀이나 회식
또 주간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들이나 코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 구체적인 사례 알려드리면 어느 한 50명 되는 그 회사인데요. 네. 거기 이제 CEO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아 지금 그 신입 사원들 한 10명 정도 들어왔는데 7명 들어왔는데 네. 신입 사원들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기본 교육은 끝났고 좀 소양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좋은 거 없나요? 한 코치님 좀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그때 마치 이게 생각이 나고 네. 아, 네 대표님 저희가 이런 책을 했는데 이걸 하면 직장 조직 문화가 좀 더 유쾌해지고 좀 부드러워집니다. 좀 신입 사원들 교육에도 좀 좋을까 추천드려 보는데요. 그럼 네. 프로그램 제안서 한번 보내봐 했어요. 근데 제안서를 쓸 게 없는 게요. 목차가 10주차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보냈더니 그 이제 HR 담당자에게 전달했더니 그냥 그대로 하게 됐어요. 10주 동안 네. 매주 2시간씩 그래서 한 챕터씩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신입 사원들한테 다 팀으로 뿔뿔 해드리잖아요. 매주 돌아가서 팀장 팀원들한테 이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조직 문화가 되게 따뜻해지고 네. 부드러워지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사례를 알리면 좋은데 한 네. 곳은 시니어 클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은퇴한 시니어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인데 그 시니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 이 질문을 적용을 한 건데 네. 하나 뭐 예시를 들어보면 네.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 29번째 질문이 네. 당신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들이 네, 있잖아요. 그쵸. 뭐 저는 돌솥비빔밥 네.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조화로워진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약간 그런 사람 네. 사랑의 존재니까 지향을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마침 우리 작가님께도 네. 네, 우리 작가님은 음식에 비유하는데 어떤 음식에 비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물을 하겠습니다. 물. 물요? 네. 아, 네.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요? 네. 일단 전 투명한 게 좋고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피부가 점점 밝아지고 계십니다. 네. 아, 더 좋은데요? 네. 정말 찐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 이게 그 코칭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좀 다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같이 좀 제 3자의 보통 사람들은 코칭이 필요한가? 그리고 코치라는 게 그냥 딱 떠올리면은 그냥 뭐 프로 축구, 프로 야구의 그 코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네. 보통 사람들한테 그 작가님이 하고 계신 그런 코칭 같은 게 네.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멘토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네, 멘토링 되게 말도 익숙하고 아,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쉽게 하는데 코치 하면은 조금 뭔가 좀 거리감도 조금 약간 있어 보이고 네.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엊그제 했던 그 직장인인데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작가님은 네. 스트레스가 생기실 때 네. 혹시 멘토님을 찾아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멘토님 붙잡고 그분 네. 막 이렇게 네. 네. 그분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엊그제 그 직장인은 스트레스가 이슈였어요. 아 코치님 제가요. 근데 원래는 그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직장을 옮긴 지 이제 2년 차가 됐고 네. 여기서 탑 리더까지가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제가 들어보니까 아 누구니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시네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게 폭사포가 된 거예요. 네, 제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그 중간쯤에 아 네 그럼 고객님 오늘 그러면 받고 싶은 코칭 주제가 무엇인가요? 코치님 저 스트레스 없애고 싶어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네. 스스로 인지했는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멘토 찾기도 그렇고 이렇다고 네. 이걸 상담을 받으라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코칭을 받는 끝물을 가면 네.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고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현재 그 좀 코치로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좀 네. 코치로서 갖고 계신 고민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코치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큰 고민은 이게 그 퍼스널리티 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의 특성도 좀 있겠지만 네. 약간 모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뭉쳐서 으쌰으쌰 하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조직화하고 조금 더 큰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게 이게 하나의 결과물이 되어가지고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떤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오랜 그 꿈 중에 하나가 100명의 코치를 모아서 네. 큰 그 세레모니를 하고 싶어요. 오. 그래서 100명의 코치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네. 세레모니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올해에 그게 좀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코칭을 해보니까요. 네네. 행복도가 한 예전보다 한 300%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나도 잘 저도 모르고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예전 캄보디아 이런 여전히 고민을 안 하고 네. 아예 뭐 직장 생활이 있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다면 아마 저도 그냥 직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셨죠. 네. 저는 해보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네. 제가 지출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직장 생활에 안정된 월급이 있으니까 네. 또 카드는 한 달 미리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프리랜서가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경제관념이 생기고 네. 정리를 하고 좀 더 크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저의 개인 리더십을 가지고 저를 주도성 있게 더 발휘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 의식이 일깨워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뭐 남녀가 사랑이고 부모가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네.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이성과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른 사람 봐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제가 이제 특이한 습관이 생겼어요. 네. 그냥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커피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타일을 보잖아요. 네. 사람 구경을 하잖아요. 그다음 순간순간 이렇게 표정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우울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종교적이면 그 사람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어떤 걱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마음이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여정 속에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게 이 코칭이라는 거. 근데 코칭을 한국말로 하면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평생 학습의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키워드가 코칭적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코칭을 배워보시고요. 단순히 경청과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내 의식이 성장하는데 코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100개의 질문을 통해서 다 네. 보시고 네. 이건복 작가님의 성장의 길, 여기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독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말 듣고 나도 한번 코칭을 받아봐야겠다 하면은 네. 이제 대한민국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코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코치라는 게 일단 민간자격증이잖아요. 네, 네. 뭐 민간자격증이고 뭐 이 사람을 이제 처음 보는데 정말 좋은 코치인지 나쁜 코치인지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막 코치에 관심 생겨서 코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은 코치인지 나쁜 코치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네.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잠깐 네. 알려드려 보면 네. 제가 2013년도 군번 코칭 번호거든요. 네. 2003년도거든요. 네. 그때 제가 취득을 했을 때 제가 1891번인 거 그래요. 그때는 20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00명 자격자가 나왔어요. 6배가 된 건가요, 거의? 네. 네. 그 작년 기준을 뭐 매년 1000명씩 나왔으니까 뭐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2014년도에는 제가 코치 거의 대부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격에 대한 기준도 중요한데요. 네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코치와 고객을 매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코치더라도 이 사람한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치를 찾고 싶다면 네이버에 한민수 대표를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네. 매칭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좋은 코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의 가치를 가졌으면 정말 사랑으로 볼 거고요. 네. 이 사람을 돈으로 본다면 모든 고객들을 돈으로 볼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준을 잘 선정을 하시고 네. 또 제가 또 한국코치협회에 이제 인증심사위원이 있으니까요. 네. 코치협회 가면 코치 리스트에 그 사람을 검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자격증이 유효한지 네. 정지가 되는지 박탈되는지 그렇게 다 뜨거든요. 거기서 좀 이렇게 공신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한국코치협회 국가공인 자격증 추진 검토 위원장을 역임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코치협회에서 하는 그 자격증이 현재는 민간 자격이긴 해도 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네. 임하셔도 좋은 코치님들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이건복의 성장읽기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건복 작가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이건복 작가님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도 성장하실 것 같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림도 켜놓으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건복 작가님 또 도움되는 한 또 같이 성장하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칭도 알리고 사랑도 알릴 테니까요. 독자님들도 구독자님들도 주변 한 번 더 돌아보시면 내가 살펴야 될 것들 있을 거고요. 그분들에게 예, 작은 사랑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당신만을 위한 100개의 질문의 저자 한민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